연초에 MBN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렸습니다. 당시 쓰레기 흙인 무기성 오니가 투기됐던 곳을 취재진이 다시 가봤더니 또다시 투기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지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연천군에 조성된 농경지입니다. 인근에 있는 농경지와 높이를 맞추려고 성토 작업을 하다가 불법 투기 현장이 될 뻔했습니다. 지난 6월 이른 아침에 정상적인 성토제 대신 무기성 오니를 쏟아붓던 트럭들을 연천군 단속반이 적발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 근처로 25톤 트럭 석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가 투기되고 있었습니다. 발견이 늦었다면 피해도 더욱 커질 뻔했습니다. 트럭 운전자들은 적법한 성토제인 줄 알았고 어디서 싣고 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트럭 기사들이 무기성 오니의 출처를 모르면 불법 투기를 계획한 진범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자신만 화가 나지 이걸 누가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부 다 아니라고만 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저 행정처분을 받아서. 불법 투기 세력들이 환경부 폐기물 관리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이 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만 관리한다는 허점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가 무기성 오니를 재활용품으로 만들었다고 입력하면 그때부터는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감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품도 그 폐기물 관리법상에 이제 재활용 기준에 맞게끔 다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솔직히 이제 재활용 제품이 되면은 그 올바라 시스템에 이런 데 이제 추적이 안 되니까. 환경부는 지난 8월 4일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나섰고 제조정부와 최종 매립지도 감지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최종 사용처를 관리하게 된다면 이 불법 행위자 색출이 가능해지고 또 불법 행위 방지 대책 효과가 있을 거로 기대가 됩니다. 한 번 파묻으면 일반 흙과 구분이 안 되는 무기성 오니의 특성상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해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